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성에 있는 용바오 왔습니다. 용바오가 김치 전골로 유명한 곳이죠.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점심시간 때 여기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게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 맛을 생각해서 오늘 화성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들어가서 영상 또 추억 남기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 감사하고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깜패 가지야!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몰라, 내가 작년에 같이 안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식탁이 없었어요. 식탁이 없었는데 식탁이 새로 생겼네요. 하나 먹어볼까? 여기가 이 아주머니가 밑반찬을 잘해. 맛있습니다. 엄마 이제 뭘 줄까? 그래, 지금 나왔네요. 갈비 김치 전골. 이게 이 갈비가 두툼해갖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엄청 좋아하고 이거를 술안주로 엄청 좋아하더라. 저기 맞은편에 지금 아주 술판 버려놨죠. 지금 존나 시끄러운데 술병 보이시나요? 이게 고기가 고기가 커갖고 저렇게 밥이 좀 짜르시긴 해. 그 잘해야 되고 손 딱 씹혔네요. 남은 살이 하나씩. 맛이 칼칼해. 여기가 점심때 여기가 직장인들이 이게 장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많이 따라와서 먹었죠. 역시 겁나 칼칼해. 여기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화성 칼칼한 거기다 놓으면은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바로 먹었지 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드세요. 아, 괜찮아요. 딱 소주 아니에요?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저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죠? 날씨가 매워서 봄 날씨라 얼굴이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아요. 네, 칼을 버리세요. 내용 유튜버가 되는 거죠. 칼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일하셨으니까 많이 드시고. 확실히 국물이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 느낌? 여기 먹고 나오면 여기 앞에가 산 앞에 있어갖고 분수, 날씨 좋을 때는 여기가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나와서 먹고 나오면은 기분이 상당히 여기는 좋습니다. 이쪽에. 네, 먹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용바우 김치전골 어떠셨나요? 아, 국물, 칼칼한 국물 맛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약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맵진 않고 좀 여성분들이나 또 소주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반주로 차려주세요.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먹고 나왔는데요. 용바우, 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구독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